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 드림 팀. 아, 오늘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된 댄스 스포츠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버스킨들과 전문 댄스 스포츠 2인 1조가 돼서 총 14팀이 도전합니다. 지금부터 2016 버스킨 댄스 페스티벌 14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다은 아나운서 그리고 파트너 최지웅. 다음은 한류 걸그룹 포미닛 남지연 그리고 파트너 김정민. 원조 체조요정 신수지 파트너 정재호. 머슬퀸 정아름 애플힘 심으뜸씨. 필라테스의 여신 양정원 그리고 파트너 성일모. 배우 유소영 파트너 김영석. 여자친구 예린 파트너 이상민. 와우. 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지난해 1위 정다은 커플. 지난번에 네. 그 파트너가 네. 이상민 씨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파트너가 이상민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다른 여자와 함께. 아! 다른 여자. 1위 정다은 이상민. 아이돌과 이번에 파트너를 이루셔가지고. 이상민 네. 선생님 네. 왜 그러셨어요?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정다은 씨랑 지금의 파트너랑 네. 서로의 장단점이 있나요? 다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열정적이셨고. 그러면 예린 씨는 열정이 없었나요? 아니 열정이 뛰어났는데. 열정이 없었나요? 네. 열정도 열정이었지만 일단은 몸매가 되시니까. 아 그러면 지난번에 네. 몸매가 됐다는 얘기는 그거였군요. 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였군요. 아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것도 아니고 왜 네. 이랬다 저랬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지현 씨 지난번에 2위였어요. 네, 2위 했었죠. 2위를 하신 분들이 늘 좀 아쉬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왔는데 예. 오늘 2위도 가능할지 좀. 아. 본인이 생각할 때 남지현 씨가 생각할 때 네. 나에게 굉장히 큰 라이벌이다 누가 있어요 여기에? 신수지 씨가. 아 신수지 씨가 네, 왜요? 저는 아무래도 리듬 체조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리고 운동을 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네. 2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신수지. 원조 리듬 체조 요정의 변신에 뜨거운 취재.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좋은 게요. 네. 여기 출연자 분들 중 힘이 제일 세세요. 오, 아니 다른 남자 선생님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힘이 센지. 제가 자부합니다. 아 저를 자부하세요? 거뜬하게 드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거뜬하게 들었다. 정아름 씨를 들은 분 선생님이 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가소 있게 우리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네. 처음 봤을 때 싸이처럼 생겼었어요. 싸이? 가수 싸이 씨처럼 생겼었는데 저를 드느라고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들어보신가 어때? 정아름 씨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가볍다는 네. 거? 아, 편집하지 네.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머슬퀸 댄스 페스티벌 해설 진행을 맡은 유지원이랍니다. 네. 아. 자, 이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님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퀵스텝 은메달리스트 박은정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WDC 세계 댄스협회 국제심사위원 김태일님, 조승호님. 국제 프로 아마 심사위원 장혜미님, 이세영님.
발휘해 주셨습니다.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박은정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무대의 심사 기준은요, 국제대회 심사 기준으로 쇼댄스인 부분만큼 작품에 대한 스토리와 의상, 그리고 무대 공간 활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트너십을 위주로 심사를 보겠습니다. 우승하게 되면 우승 상품이 또 오늘 아주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깜짝 놀라실. 타이완 중부도시 타이중과 남부도시 가오슝을 여행할 수 있는 타이완 여행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가오슝. 네. 가오슝. 설 특집 2016 머스킨 댄스 페스티벌 이제 첫 번째 분들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 무려 이틀이나 내려오지 않았던 심으뜸 이형석 커플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 검색어에서 이틀이나 내려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SNS에 그런 뭐 캡처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오히려 제가 SNS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형석 선생님은 그러한 심으뜸 씨를 가르쳐 주시기에는 좀 부담 가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예. 심으뜸이 아니고 짐으뜸으로 짐으뜸? 예. 왜요? 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그 힘이 나에겐 짐이었나요? 네, 저에겐 짐이었죠. 안녕하세요. 첫 무대를 소개될 탱고팀 심으뜸 이형석입니다. 네. 저희는 탱고로 재해석한 마이클 잭슨 컨셉인데요. 마이클 잭슨 노래에 맞춰서 탱고의 그런 느낌을 살려서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남녀의 모습을 그릴 거예요. 맨 처음에 별명이 지무뜸이었어요. 말 그대로 지무뜸. 허벅지무뜸이죠. 이 자체가 일단 저보다 골격뼈 이런 게 더 좋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은. 스텝, 람, 턴. 어깨 쓰지 말고, 이거 쓰지 말고, 고개만. 이렇게. 힘 주지 마.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한 상태예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하면 정말 다른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무뜸에서 진짜 심으뜸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솔직히 으뜸 씨 믿고 있어요. 왜냐면 실전에 강하다고 제가 전 믿고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선수의 호흡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머슬퀸이셔서 그러시는지 예. 힘이 좋으시네요. 아이고 마지막
대학 경장에서 약간 공했는데요. 아, 이거 아깝다. 이제 막 끝났는데 홀가분하실 것 같아요. 시부뜸 씨는 지금 호흡이 괜찮네요? 예? 참는 거예요? 아니요, 참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괜찮으세요? 연습 때만큼 더 열심히 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네. 짐을 이제 내려놔야죠. 네.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네. 먼저 심사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탱고의 헤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체 중심 쪽으로 올라와서 머리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읍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힙의 중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액션 자체가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다음 이제 1등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1등이니까 1등 자리에서 조금 여유롭게 쉬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먼저 박은정 님께서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점수 들어주십시오. 9점. 그리고 김태일 님 9점. 오, 높은데요? 9점. 10점 만점인데요. 장혜미 님 7점. 그리고 이세영 님 7점. 7점. 그리고 조승호 님 7점. 시부뜸 씨 몇 점이에요, 총? 시부뜸 씨 몇 점이에요, 총? 39점이 되겠습니다. 네, 9점이 되겠습니다. 네. 50점 만점에 39점. 높은 점수예요. 어땠어요? 첫 순서인데 그래도 지금 9점을 두 분한테나 받아서 네. 되게 좋았어요. 이 첫 번째 점수가 끝까지 가게 될는지. 이분 역시 나왔다 하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양정원 성일모 커플입니다. 나와주세요. 양정원 씨는 그동안 드림팀에서 재즈 발레, 폴댄스, 부채춤, 뭐 다양한 퍼포먼스 정말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저희만 왈츠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예. 왈츠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언니는 늘 따라다니셨는데 오늘 안 오셨나요? 오늘 언니가 중국에 촬영이 있어서 오늘 엄마가 대신 오셨습니다. 손 좀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저기 계시네요. 네. 우리 어머니. 네. 기대 많이 하세요, 어머니. 네. 한번 손 좀 들어줘 보실래요? 한 몇 점 정도? 아, 10점. 20점. 아우, 30점, 40점, 50점, 60점. 사랑해. 알겠습니다. 어머님이요? 세상에. 선생님 부담 많이 가시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네, 뭐 보여드리면 되죠. 이만큼의 답하는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전문가 양정원입니다. 성일모라고 합니다. 제가 발레를 전공해서 춤은 되게 오래 췄었는데 댄스 스포츠는 분야가 워낙 다르고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발레에 익숙해져 있던 라인들이 있어서 그거를 고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둘, 셋 이쪽 들 거예요. 이쪽. 네. 하나, 둘. 이걸 하셔야 돼요. 뒤로 들어옵니다. 오른발 뒤로. 탁. 사람 개개인의 능력치라고 하죠. 능력치로서는 우승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다른 표현력과 다른 장르로 그 모습을 좀 더 표출해내면 이길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잘해보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연기할 거는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조금 우아하고 고품격적인 느낌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저희 사랑하게 해주세요. 무용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발레 전공을 하셨죠. 그렇죠. 자, 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양정원과 또 송일모의 만남.
몰입부부터 지금껏 네, 몰입도가 좋은데요. 높은 점수가 예상이 되는 아주 훌륭한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표정 연기가 너무 좋으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시기 힘든데 제가 아침 새벽에 막 깨워가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네네.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다시 저희가 본다면. 저희 마지막에 이거 제가 이렇게 예. 네, 독약을 아 그게 아, 원샷하는 자세였습니까? 네, 원샷. 얘기 들어보니까 딱 느낌이 오네요. 네, 아, 마시는 거 이렇게. 다행입니다. 네. 우리 김태일 심사위원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왈츠를 추는 천사가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이면 음악, 조명, 그다음에 분위기가 정말 최고를 맞는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아, 네. 현재 1위인 심으뜸 이영석 커플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우리 심으뜸 씨? 정은 언니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최고였던 네, 것 같아요. 저희 1등 한번 해본 걸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아 점수가 더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조성호 심사위원 판넬 들어주세요. 9점. 이세영 심사위원 점수 9점. 아니 감사할 게 아니라 좀 아까랑 똑같았어요. 장혜미 심사위원 점수 9점. 자 이번에 김태일 심사위원 점수판 들어주세요. 10점. 현재 39대 37인데 들어갈게요. 아니죠. 점수가 또 갑자기 1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박은정 심사위원 10점입니다. 47점이 나왔어요.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10점? 1등이네. 47점이 나왔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저 꿈을 꾸는 것 같아. 저 자는데 어제 예.
진짜 심사위원들이 저 점수 엄청 낮게 주는 거 계속 꿈꿔서 저희 장기자랑 퍼포먼스 할 때 저 막 웃는 거 막 이런 거 할 때 저 막 PD님이랑 다 X 맨날 주셔가지고 저 퍼포먼스 진짜 드림팀 준비기간 일주일이면 저 일주일 내내 퍼포먼스 준비해서 갔는데 맨날 X 받아가지고 언니랑 끝나고 맨날 울고 그랬는데 오늘 10점, 9점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양정원 씨. 네. 양정원 씨. 네. 앞으로 12팀 남아있어요. 예. 네.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 예, 12팀 남아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부뜸 씨? 아유, 안타깝습니다. 왜 1등으로 왜 이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작가님도 PD님도? 아, 너무 안타깝.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1등 한번 해봤으니까 못해본 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걸로 맞아요.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47점이면 사실 높은 점수고요. 그렇죠. 지난대 1위 팀이 45점을 획득했다면 야, 사실 그럼요. 진짜 높은 점수거든요. 네, 그럼요, 높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대세 걸그룹, 여자친구의 예린, 그리고 파트너 이상민 커플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떨리고 있습니다. 요즘 관전 포인트가 어디예요? 저는 선생님하고 도중에 이거 한번 딱 쓸 때가 있어요. 마지막. 아, 네, 전 그 네. 동작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딱 쓸 때는 보다가 이런 느낌? 예린 씨는 딱 딱 이거다. 약간 임팩트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빡, 딱, 빡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딱, 빡, 딱 예. 알겠습니다. 빡 끝나, 빡 끝나, 후련하고 와. 오늘 예린 씨와 추게 될 삼바는요 가장 정열적이고 바운스가 아주 강조되는 브라질 민속 춤에서 유래된 유교 댄스입니다. 첫날 사실 삼바를 되게 좀 어려워했었어요. 겁을 냈었어요. 왜냐면 어려운 춤인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더. 아 원, 아 투. 이 박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원, 아 투. 아 쓰리 좀 너무 빠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스텝이 틀렸습니다. 평소에 안무를 배울 때는 되게 힙합하고 걸스 힙합을 많이 배웠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상체를 많이 구부리면서 썼었는데 댄스 포츠를 딱 접했는데 하체만 움직이면서 상체는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거는 계속 고정인 거죠? 그렇죠. 모든 요것도 마찬가지로 숄더가 자꾸 써지니까 저 막대기를 들고 하면 고정이 되겠지. 3, 4, 5, 6. 일단은 예술성으로 팔을 뻗거나 이렇게 스텝을 나갈 때도 이렇게 무릎을 쭉쭉 펴주는 다리 라인이 돋보이기 때문에 네, 고정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대로 마스크나다 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의미인데요. 네, 예린 씨와 함께 더할 나위 없이 즐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썸바 파이팅! 경기장에는 전부 예린이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자친구의 팬들이 한두가 있어요. 남자 팬들이. 네. 앞선 팀이 지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그렇습니다. 네, 힘이 넘치네요. 젊음의 피가 흐릅니다. 네.
mas que nada, sei que nem frente que quero passar, pois o samba está animado, o que quero é samba. Esse samba que misto de maracatu, é samba de pretinho velho, samba de pututu. Mas que nada, um samba como esse dá legal, você ainda vai querer que eu chegue no만족스러우세요? 숨이 너무 차요. 숨이 차요? 물 주세요. 물 줘. 네, 물 좀 드려야겠네요. 네. 말씀하셨던 그 동작 제대로 나왔어요? 어땠어요? 어, 네. 입 모양까지 빡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빡 하고 했어요? 네. 응원도 누가 오셨어요? 아, 저 부모님 예. 두 분 오셨습니다. 어, 어디 계세요 우리 부모님? 어, 저기 계시는군요. 오, 아버님이 너무 미남이시네요. 제가 아빠랑 네. 똑 닮았거든요. 그래요. 그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엄마도 닮았습니다. 아, 엄마도 게. 닮았죠? 웃는 게. 어, 똑같아요. 지금 웃는 모습이. 네. 얼굴 가리고 있는데. 아니, 네. 멀리나 아마 보여요. 장혜미 심사위원께서 심사평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힘든 심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신난 무대 잘 보았고요. 삼바의 특징인 바운스와 그리고 쉐이킹 그런 것들이 모두 잘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특히 파트너십이 아주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큰 점수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심사평이 나왔었는데 현재 1위 커플 양정원 커플이 점수가 아주 높은 점수였거든요.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심사위원 점수판 들어주세요. 9점. 감사합니다. 자, 김태일 심사위원 점수판 들어주세요. 10점. 오, 감사합니다. 19점. 오, 19점. 장혜미 심사위원님 10점. 오, 감사합니다. 10점. 오, 감사합니다. 29점. 이세영 심사위원 10점. 오, 감사합니다. 와. 39점. 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점수가 뒤바뀔 것인지 양정원 씨 심정은 어떻습니까? 빨리 하면 안 돼요. 너무.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분, 조승호 심사위원 점수판 들어주세요.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용기, 성취감, 기쁨,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9점. 감사합니다. 48점. 감사합니다. 48점. 1점 차로 1위가 바뀌게 됩니다. 아, 지성이 이겼어요.
5점이야. 5점. 나 안 보고 싶어. 5점. 1위가 이렇게 빨리 내려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내려가서 또 울어야겠네요. 네, 굉장히 지금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요 오늘. 네.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진짜. 저희는 지금 떨어질 만큼 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보시는 것 같아서 편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네. 연말 무대나 바빴죠. 약간 네 그런 거는 선생님도 감기가 걸리시고 이러면서 되게 자주 못 만났는데 틈새 틈새로 틈새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벌써 지금 48점 만점까지는 2점의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네 번째 경연팀 독보적인 카리스마의 소유자 정아름 그리고 송승원 커플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2016년 목표가 이제 나이도 나이니만큼 불가능에 도전을 안 하려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드림팀이 2016년부터 저에게 너무 큰 고난을 주셔가지고 예. 사실 저는 우승 욕심도 있어요. 제가 승부욕도 다잖아요. 승부욕은 진짜 막 무릎 다 까지면서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춤을 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아름 송승환입니다. 네, 저희 팀은 파서도블레라는 장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전 파서도블레를 뭐 대중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익숙한 장르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체중 이동해야 됩니다. N 축 턱 그렇죠. 축 턱 그렇죠. 다시. 어, 보기 쉬운데. 끝날 때마다 많이 돌아봐요. 편하겠죠? 아? 저 좋은 거예요. 아, 진짜. 턱은 너무 어려워요. 가지고 연습을 힘들게 하다 보니 막판쯤 가니까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춤을 접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표현, 이 움직임의 표현 같은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잡은 주제는 사랑과 전쟁 현대판으로 고급지게 표현하려고 좀 강렬하게 작품을 짰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격정적인 뭔가는 아이들은 표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애들은 뭐죠? 우리 나이 정도 돼야 30대 중반 정도 돼야 이제 삶을 알면서 내 운명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희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의 잊고 있던 열정과 정열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선택을 잘하신 것 네, 같아요. 정아름보다 네. 정우람이 더 어울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친구인데.
약간 좀 음악과 엔딩이 조금 늦은. 예. 네. 이세영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평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파스토블레 종목은 원래 선수들이 특히 라틴 선수들이 배움의 가장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만큼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골반을 쓰지 않고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특히 파스토블레는 투우와 플라멩고를 이제 형상화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라인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그런 라인을 굉장히 잘 소화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쉽다면 후반부에 좀 음악을 맞출 때 긴장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위 48점의 예린 이상민 커플. 정아름 씨의 공연 보셨어요? 일단 선이 너무 예쁘시고. 네. 그 힘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뭔가 이러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네. 춤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파스토블레 과연 몇 점의 점수가 나올까요? 조승호 심사위원 8점. 아, 지금 다들 9점이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 점수가 이세영 심사위원 8점. 네. 16점. 표정 관리하고 있는 정아름. 장혜미 심사위원 8점. 김태일 심사위원 점수 들었어요. 9점. 마지막 박은정 심사위원 점수 들었어요? 8점이 되겠습니다. 41점이네요. 이긴 거예요? 예. 너무나 7점의 차이 거의. 네. 48점 1위의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정아름 씨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번. 네. 도전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두 달 동안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추억을 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래요. 선생님한테 미안하네요. 못하는 저를 만나서 인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할 때 턴을 못 돌았어요. 이 한 바퀴 도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체를 다 외워서 제가 음악에 맞춘다는 게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막 자다가도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갑자기 난리 났어? 갑자기 시작했어. 목표가 바뀌었어요. 아, 왜 50점으로? 아니요, 꼴등 안에. 골든벨 여신이 댄스 여신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김지원 아나운서 그리고 유브리 커플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작품 폭스트롯이고 Like a song of love That clings to me. 처음에는 선생님이 저를 들어서 돌리시는데 만지기만 해도 간지러운 거예요. 온몸이 간지러워서. 제가 네 바퀴를 돌면 설 수는 있을까요? 한번 서봐야죠. 자,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내려와. 작품 제목이 If인데요. 춤도 있지만 그 안에 스토리가 녹아 있어서 아 여기서 이런 여우짓을 하네, 밀당을 하네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아마추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 놀라운 무대, 감동과 희망의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자 아자! TV 유치원에서는 또 콩나 언니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지원 아나운서도 오늘 이 무대는 본인에게는 그렇죠. 굉장히 좀 신선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던 거랑은 다른 컨셉이라서 가져간다. 표정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제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네. 스포츠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깜찍한 것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 스님도 만족스럽으시죠? 예, 지금까지 네. 연습한 것 중에 제일 잘했어요. 조승호 심사위원 심사평을 좀 해 주시죠. 두 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잘 어울리는 그 한 쌍의 커플을 보는 듯했고요. 귀엽고 그 러블리한 작품의 구성이나 안무, 스토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점수 이제 48점이거든요. 아, 이 점수를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박은정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9점. 오, 좋은데요? 김태일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8점. 장혜미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8점. 이세영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8점. 8점이 3분이나 나왔어요. 자, 마지막 조승호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8점. 41점, 48점.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안 믿겨요. 안 믿겨요? 네. 너무 좋죠? 뭔가 이제 좋은 것보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불안하기도 하네요. 네. 아,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 어떡해요? 아니, 40점을 넘겼으니까 잘했죠? 네, 맞습니다. 표가 40점이었어요. 아, 그래도 후련하다, 이제. 잘 뻗고 보겠네. 이 팀은 드림팀에 나와서 늘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김지원 씨 그리고 홍상우 커플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자이브 자체가 너무 숨이 차요. 계속 뛰는 종목이다 보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지치진 않을지 걱정도 되고. 하나, 셋! 하나, 둘, 셋! 킥, 체인지 샷, 셋! 킥, 체인지 샷, 셋! 나게! 춤 실력은 솔직히 부족하신데 진짜 노력으로 최대한 연습량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 커플인데 너무 즐겁잖아요. 흥이 넘치고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거를 자이브로 표현할 겁니다. 저희 이제 신혼여행 출발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신혼여행 탑승하시죠. 자이브 화이팅! 컨셉이 저스트 메리드. 방금 결혼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신나는 마음을 자이브로 표현을 하는데요. 김지원의 마음을 그대로
전쟁. 노련하게 잘 잡아줬고요. 마지막에 아주 한 바퀴를 돌리네요. 예. 와, 김지현 씨는 방해물 할 때도 그렇게 돌더니만 여기 댄스 스포츠 할 때도 그렇게 도우시네요. 제가 몸치였지만 그래도 네. 유일한 장점이 네. 이런 무술을 했기 때문에 뭐 낙법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네. 일부러 제가 선생님한테 좀 이런 고난이도 기술을 넣어달라고 아, 돌려달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정말 두 분은 이 무대를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서 굉장한 화려함의 퍼포먼스가 너무 시원시원했어요. 그리고 이 화려한 음악에 발동작과 표정 변화 그리고 중간중간의 웨이브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지원 씨가 발동작이나 몸동작이 플로어 바닥에 조금 더 실어줬으면 더 안정적인 밸런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조승호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8점. 이세영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7점. 장혜미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7점. 김태일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8점. 마지막 박은정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9점. 합계 39점. 48-39로 예린 이상민 커플이 여전히 1위의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씨 아쉬워요? 40점만 넘었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즐기고 갑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연정인가? 우리 최연정이에요? 최연정인가요? 꼴등인가요, 제? 꼴등. 즐겨도 꼴등 안 했습니다. 나도. 괜찮아, 우리 동동 상우야. 너 형이랑 동점이더라. 고마워. 나 진짜 내 밑에 나온 사람 밥 사줄 거야. 아 진짜야. 하경이 기대한다. 여행 안 가고 밥 얻어 먹기는 괜찮아. 하경아 소고기 먹자. 기대한다. 내가 넌 기대하고 있어. 아 진짜야. 아 좋아. 아 진짜 어떡하라고. 아 진짜. 울지 마. 아 나 진짜. 장난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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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고 그래. 아 진짜 죄송해. 장난친 건데. 내가 어제 이런 거 하고 왔어. 어떻게? 진짜 장난. 친해서 그래. 친해서 장난친 거야 진짜로. 진짜 어떡하지? 진짜 내가 어제 그랬어. 아니 나 그냥 진짜. 내가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야.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어떡해요. 지금 이 느낌 그대로 1등! 이런 표정으로 나가야 돼. 저를 그 관련 꼭 진짜 잘 나오셔야 돼요.
아마 이번에 나오는 팀이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 아닐까. 자 이제 진짜 감정이 나옵니다. 원조 최조여정 신수지 정재호 커플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시구를 아주 독특하게 시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한 다음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저게 과연 가능할까? 오늘도 야 어떻게 저러한 동작이 댄스 스포츠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동작이 있습니까 선생님? 마지막에 있죠. 아 마지막에 이거 왠지 기대되는데요? 정통 스탠다드 룸바에 아주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체조 선수 시절에 그런 기술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조금 차분한 춤이지만 화려하게 꾸며봤어요. 원래 체조를 했던 그런 기본 바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난이도 높은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자존심을 걸고 최고의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출연자들이 뽑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사실 신수지거든요. 네. 자 신수지가 과연 예린과 이상민의 지금 4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아, 수지 몇 점은 궁금하다. 끝난다, 끝난다. 이거 바로 이게 끝내기 안타라는 거지. 가요를 갈망하는 집시와 또 집시를 사랑하는 남자의 컨셉이고요. 자 무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지금 이쪽에 저 선수 대기실에서 그쵸, 지금 벌써 여기까지... 함성이 들리는데요. 저희가 사실 저 이 경기 모습은 사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렇죠.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숨죽이고 볼 수밖에 없었다. 과감하세요 선생님. 네, 식스팩이 없는데 그렇게 복근했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저도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맞는 네. 말씀이세요. 정말 멋진 공연을 봤습니다. 자 이제 김태일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수진 씨는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개인적인 체조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댄스 스포츠는 특징이 커플 댄스라서 조금 파트너십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 우려를 아주 말끔히 씻어낸 멋진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극찬을 하셨는데. 50점? 이건 50점이야, 이거는. 이건 50점이지. 맞아. 어떻게 보셨나요? 보는 내내 숨이 쉬어지진 않았고요. 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잘해서 네. 하,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네, 엄지척이 벌써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엄지척. 그러니까요. 자 먼저 조승호 심사위원부터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수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끝. 네. 그냥 집에 가. 끝. 다가오고 있어. 몇 점 나올 것 같으세요? 10점이요. 10점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네. 점수 들어주세요. 10점. 김태일 심사위원이 좀 전에 심사평을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몇 점이 나왔을까요? 점수 들어주세요. 10점. 아, 수지가 우승이라니까. 박은정 심사위원 점수 들어주세요. 대박. 점수 들어주세요.